안녕하세요, 뻔입니다. 이번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스 1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인투 더 핏이 아주 고퀄리티로 나오면서 저도 얼른 소개하고 싶어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석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삭제되거나 숨겨져 있었고, 정작 중요한 스프링 보니와 볼핏의 정체에 대해서는 꽤 복잡한 내용을 알아야 해서 아쉽게도 지난 영상에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보완 영상을 만들게 된 김에 인투 더 핏 스토리 이해에 도움이 될 소설 내용과 게임에 숨겨져 있던 요소들, 나아가 본편 게임과의 연관성까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볼풀의 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에고니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에고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일부 전개를 알아야 하니 이 뒤로는 파즈웨어 프라이스의 스포일러가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에고니는 소설에서만 언급된 개념으로 살인이나 고문 등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극도의 부정적 감정이 현장의 물체에 남고 이 에너지가 무언가로 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백색 구체로 표현된 렘넌트와 반대로 에고니는 끈적한 검은 액체로 묘사됩니다. 에고니를 연구하던 피네아스 타가트 박사는 에고니가 깃든 물체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면 훨씬 강한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여겼고, 에고니가 깃든 물건들을 조합해 스티치 레이스를 창조하죠. 일전 골든 프레디 해석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애니메트로닉스입니다. 스티치 레이스에는 앤드류와 제이크라는 두 명의 영혼이 빙의됐는데, 제이크는 병으로 사망한 뒤 인형에 깃든 아이였고, 앤드류는 윌리엄 애프튼에게 살해당한 희생자였죠. 여기서 소설의 특이한 설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앤드류처럼 극도의 원한을 지닌 영혼은 다른 영혼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 앤드류의 영혼은 원수인 윌리엄에게 붙었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윌리엄을 괴롭혔습니다. 참고로 파즈베어 프라이츠 시리즈의 윌리엄은 스프링본이 아니 아닌 파즈베어사의 유통센터에서 몸이 터져 사망했는데요. 폭발과 동시에 앤드류의 분노로 인한 에고니가 센터의 애니메트로닉스들을 오염시켰고, 윌리엄도 사망하며 앤드류는 패치로 옮겨붙게 됩니다. 피네아스 박사는 제이크의 인형과 앤드류가 붙은 패치의 배터리로 스티치 레이스를 만들었고, 스티치 레이스는 피네아스 박사를 살해한 뒤 그의 코트를 훔쳐 달아났죠. 한편 사라라는 소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에버렛 라슨이라는 형사는 최근 실종 및 살인 사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스티치 레이스가 목격되었음을 파악하고, 오랜 추적 끝에 에고니에 감염된 물체들을 모으던 스티치 레이스를 발견합니다. 선한 심성의 제이크가 에고니의 위험성을 깨닫고 감염체들을 없애려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앤드류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뒤틀린 심성의 아이였기에 라스를 보자 앤드류는 곧장 형사를 죽이려 하는데, 하지만 제이크가 말리며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스티치 레이스의 제어권이 제이크에게 넘어간 사이 제이크는 압축기에 몸을 던져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 직후 스티치 레이스에 있던 또 한 명의 영혼이 고개를 드는데 바로 윌리엄 애프튼이었죠. 앤드류가 윌리엄에게 붙었듯 앤드류의 영혼 깊은 곳에 윌리엄이 잠들어 있던 것입니다. 스티치 레이스가 망가지자 앤드류의 렘넌트도 빠져나갔고, 주도권을 잡은 윌리엄은 에고니에 감염된 애니메트로닉스들을 조합해 디 에고니라는 융합체로 거듭났죠. 라슨 형사는 디 에고니와의 사투를 벌이다 놈에게 몸을 관통당하며 그 부정적 에너지에 감염되는데, 그때 융합체에 흡수되었던 퍼펫이 디 에고니를 분해하며 윌리엄과 함께 자멸합니다. 그리고 스티치 레이스도 떨어져 나오죠. 제이크만 남게 된 스티치 레이스는 라스의 상처를 지져 응급처치해 준 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스티치 레이스는 우연히 마약상에게 폭행당하던 10대 소녀를 구하게 되는데요. 소녀의 이름은 르넬, 하트 펜던트를 찬 갈색 머리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제이크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죠. 르넬의 아버지는 자신의 창조주인 피네아스 박사의 동료이자 렘넌트의 연구자였고, 가족 사진엔 갈색이 아닌 흑발의 여자아이가 있던 것. 그 순간 라슨이 르넬의 집에 난입하는데, 에고니에 감염됐던 라슨은 환각에 시달리다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환각 속에서 라슨은 어떤 볼핏을 보게 되었고, 탐문 끝에 제프의 피자 가게와 볼핏을 찾아내죠. 볼핏 안에선 무려 30여 개의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을 분석한 라슨은 이 피들이 같은 인물의 것이지만 각각 다른 시기에 묻은 것임을 알아내죠. 그 날짜들 모두
빨간 머리에 하트 모양 펜던트를 착용한 엘리노어가 목격된 실종 사건이 일어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들의 부정적 감정이 담긴 자신의 피를 볼펜에 담아 에고니의 풀을 만든 것이었죠. 라스는 그녀와 관련된 사건들을 파고들다 텔버트라는 박사가 다수의 현장 조사에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텔버트는 램버트를 연구하던 과학자이자 르넬의 아버지였죠. 어릴 적 병약하던 르넬 때문에 맘고생하던 텔버트는 딸과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랩넌트가 담긴 하트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놀랍게도 랩넌트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넘는 힘이 있었고 이내 르넬은 건강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엘리노어의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엘리노어는 랩넌트의 힘을 사용해 사라를 죽게 만드는 등 악행들을 저질렀죠. 그 결과 라슨이 엘리노어를 쫓게 됐고요. 텔버트의 집을 방문한 형사는 마침 스티치 레이스와 하트 펜던트를 찬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가 엘리노어란 걸 알아챈 그는 곧바로 총을 꺼내지만 엘리노어가 자신의 기억에 라스의 정신을 가두며 형사는 의식을 잃죠. 하지만 그 직전 스티치 레이스에게 르넬의 정체를 알린 라슨, 눈앞의 소녀가 애니메트로닉스임을 알게 된 스티치 레이스는 바로 그녀를 공격했고 엘리노어도 쓰러지는데 엘리노어의 기억에 갇힌 라스는 그녀의 정신 속 세계를 헤매며 여러 희생자들의 환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에고니의 매개체인 볼핏을 찾아 기억들 사이를 이동하며 엘리노어에게 저항하죠. 정신세계 속에서 엘리노어와 맞서던 라스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약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바로 현실에서 스티치 레이스가 엘리노어의 육신을 불태우며 그녀의 에고니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과 현실 세계에서 동시에 공격받던 엘리노어는 결국 스티치 레이스의 능력에 의해 기억세계에 갇히게 되고 현실의 육신도 결국 멈추죠.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스티치 레이스는 제프의 피자 가게를 찾아갑니다. 엘리노어의 에고니를 없애는 과정에 볼핏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스티치 레이스는 볼핏의 몸을 담갔고 그 안에서 슬퍼하던 영혼들을 만납니다. 에고니와 기억을 조작할 수 있던 스티치 레이스는 밀리를 만나 그녀가 펀타임 프레디에게 갇히지 않고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환상으로 인도하는 등 볼핏에 있던 영혼들에게 새롭고 행복한 기억을 주입했죠. 그런 뒤엔 플라스틱 공에 파묻힌 채로 작동을 멈춥니다. 정리하자면 인투 더 핏의 볼핏은 일종의 에고니 콜렉션이며 오스왈드는 이 볼핏에 뛰어들었다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어떤 정신세계로 빨려들어갔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 과거가 하필 1985년의 이미지였고요. 윌리엄과 관련된 에고니가 볼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윌리엄이 융합체가 될 때 엘리노어도 그 안에 있다가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엘리노어가 윌리엄의 에고니에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게 근거로 거론되고요. 사라를 살해했을 때와 라슨을 자신의 기억에 가둘 때처럼 엘리노어는 정신과 에고니를 조작하는 능력도 있으니 윌리엄의 에고니도 볼풀에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하트 목걸이의 힘을 빌렸을지라도요. 아무튼 최근 지지받고 있는 이 이론에 따르면 오스왈드가 겪은 일련의 사건은 풀장의 영향으로 생긴 환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간중간 나타나는 아이들의 환각이 1985년 살해된 아이들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게임을 보다 보면 본편 게임 시리즈와는 다른 점들도 눈에 띄는데요. 게임에서도 같은 1985년 6월에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윌리엄은 기소까지 당했다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엔 풀려났습니다. 반대로 인투 더 핏에선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대놓고 살인사건을 벌였죠. 게다가 살해당한 아이도 6명으로 5명이 실종되었던 기존 설정과 배치되는데요. 참고로 영화에서도 5명인 걸 보면 5명이 정설인 것 같긴 하고요. 아마도 이 차이는 본작 게임과 소설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표현했거나 혹은 오스왈드가 경험한 1985년은 환각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게 묘사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주도면밀한 윌리엄이 짐승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도륙할 리가 없고 스프링보니의 눈에서 검은 액체가 흐르는 걸 보면 스프링보니의 정체는 에고니에서 파생된 존재로 추정됩니다. 단 오스왈드가 피자 가게에서 나온 뒤에도 물린 상처가 그대로 남았으니 에고니로 인한 경험은 현실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즉 오스왈드를 괴롭힌 스프링보니는 윌리엄을 기반으로 한 에고니 파생물이 맞지만 오스왈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왜곡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스프링보니가 윌리엄에 기반한다는 근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스프링 보니를 동요하게 만든 진엔딩에서 떨어진 사진은 게임에선 삭제됐지만 윌리엄과 헨리의 사진이 맞는 듯하고 오즈왈드가 아버지를 찾아낸 방 벽의 사진 역시 의상과 구도상 윌리엄과 헨리의 사진 같습니다. 또 핸드폰 영문 자판에 맞춰 스프링 트랩의 SPRINGT를 숫자로 변환해 7774648로 전화를 걸면 어떤 남성의 끔찍한 비명이 재생되는데 이 음성 역시 윌리엄이 스프링보니 안에서 죽을 때의 소리로 추정되고 있죠. 참고로 벌룬보이의 모자 찾는 미니게임에서도 원래는 노인의 결말 캐릭터가 이스터에그로 기획되었다가 윌리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해 UCN의 노인이 윌리엄과 연관이 있음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프링보니에겐 음성이 왜곡된 대사들이 있으며 이 중엔 라는 문구가 있죠. 하지만 볼빛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즈왈드가 애니메트로닉스를 그리던 장면이 있어 아직 의문이 남긴 하는데요. 확실히 오즈왈드는 원래 파즈베어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대상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즈왈드의 방에는 애니메트로닉스 그림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한 해석은 없지만 오즈왈드가 거의 매일같이 제프의 피자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다 보니 간접적으로나마 볼핏의 영향을 받아 애니메트로닉스를 그리게 된 것이며 이 그림을 벽에 붙인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에 따르면 항상 가게에 있는 제프에 대해선 설명이 안 되긴 하죠. 뭐 원래 무신경한 인간이긴 했지만요. 이외에도 오즈왈드 집에서 프레디 가면이 나왔기에 오즈왈드의 아버지가 사편 마이클의 악동 친구 중 한 명이 아닐까 라든가 애니메트로닉스 노트엔 치카의 컵케이크가 으르렁거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적혀있기에 미스터 컵케이크엔 수지의 애완견이 빙의했고 그렇게 치카와 함께 다닌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더 있지만 근거가 좀 부실하다고 판단돼 제대로 소개하진 못했습니다. 또 스토리와 관계가 없거나 너무 자잘한 이스터에그들도 다루지 않았고요. 물론 향후 놀라운 비밀이 또 밝혀지거나 후속작이 나오면 다시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될지 모릅니다. 프레디 시리즈는 늘 새 작품이 나오면 설정이 추가되거나 아예 기존 해석이 뒤집히곤 했으니까요. 다만 인투 더 핏은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외전 시리즈의 종착지는 역시나 스티치 레이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까지 열심히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스티치 레이스 스토리는 단편 에피소드가 아닌 파즈베어 프라이츠 여러 권에 걸쳐 에필로그라는 타이틀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라슨이 엘리노어의 기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종막쯤엔 파즈베어 프라이츠 대부분의 사건에 엘리노어가 관여했음도 밝혀졌고 인투 더 핏 미니게임들도 엘리노어와 스티치 레이스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투 더 핏엔 스티치 레이스가 오즈왈드의 방 창문에 나타나는 이스터에그가 있고 삭제되긴 했지만 하트 펜던트나 엘리노어의 그림자 같은 숨겨진 요소가 기획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투 더 핏에 대한 이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프레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